그래도 다시 오전 중에 회의가 속게 되어서 감사가 속게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위원장님, 그렇지만 이 회의가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이어지다가 파행된 이 회의가 다시 속게 되는 것을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전화를 받고 그리고 유튜브 중계를 보고 알아서 다시 이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. 이 회의의 구성원으로 비교적 의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않아 주셔야 합니다. 저도 이 행정안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회의가 속게 되는 것을 공지조차 받지 예. 못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선의에 전화 몇통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위원장님께서 예. 비교섭단체 의원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꼭 회의 운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방금 총재는 용혜인 의원님 말씀 굉장히 무겁게 받겠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행정실에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각별하게 비교섭단체 의원님도 꼭 같이 한채 소홀함이 없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